최근 단체 생활을 하는 대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, 초등학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력이 강해 사람 간 전파나 음식 이외에 토사물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. 이와 함께 평소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물 끓여 마시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도 지켜줄 것을 권했습니다.